추천 과제입니다. 오늘의 추천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과제는요, 2017년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화 지원 문의하고요. 프로젝트 과제 성공 시 확정 지원금의 5% 상응하는 금액을 협회과정 성공으로, 이게 뭐지? 아, 이거 복사 잘못했네. 이게 뭐죠? 이거 적어자는 성공 보장형, 그죠? 죄송합니다. 복사 잘못했습니다. 네. 패스. 다음 과제는요, 2017년 창업도약 지원 패키지, 이 아까는 사업화 지원 과제였고, 이번 거는 4차 산업혁명 분야입니다. 요즘 4차 산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4차 산업 분야의 창업 도약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서 사업화를 지원해주는 과제고요. 여기 보면 4차 산업이 어떤 건지 나오네, 그죠? IoT, 사물인터넷이죠. IoT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빅데이터,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분야입니다. 네. 이 외에도 ICT 융합, 첨단 신소재, 에너지 신산업, 의료 서비스, 스마트 기기, 백두산 갑니까? 오, 좋지, 백두산. 네. 이 순서로 백두산 가려면 한 3시간 방송해야겠는데. 네. 실감형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가 뭐죠? 실제 느끼는 것 같은 콘텐츠 만드는 거죠. 가상현실. 3D 프린터 등 졸려서 4시간 안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주세요. 이런 지원 분야가 4차 산업혁명 분야고요.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도약 패키지의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화 자금 최대 900만원, 아니 9천만원, 9천만원 및 서비스 진단 멘토링 같은 것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후속 지원 연계 분야를 수혜하면 최대 2년간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단, 지원 대상 기업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창업기업. 핵심 분야는 80개사 내외로, 저기 컴퍼팅 분야는 20개사 내외로 최대 9천만원까지, 평균 6,6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100개사 이내에서. 네. 다음 과제는요, 네, 이번에 인증 과제 한번 갖고 왔어요. 인증 아시죠? 인증.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인증이 뭐죠? 할랄 인증, KS 인증, 뭐 이런 거죠. 코셔 인증. 근데 중국도 인증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한번 CCC 인증, 뭐 이런 인증 같은 게 있는데,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아는 것도 있거든요. 2017년도 중국 인증 집중 지원 사업 2차를 모집합니다. 2017년 지원 규모는 약 35억 원으로 약 200개 업체를 지원해 줍니다. 중국에 진출하기엔 장벽이, 이 인증 때문에 진출 못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이 중국에 진출하고 하는 업체를 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을 수행 기간에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험과 인증에는 뭐가 있냐면요, CFDA, 예,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예, 보건식품도 CFDA라는 인증 받아야 하고요. 위생허가 같은 거죠. 그리고 CCC. 아, 예. 시리가 또 반응해버렸네. 시리가. CCC 인증, 그리고 자율안전 인증, CQC 같은 것들로 받을 수 있고요. GB 테스트, 환경규제 인증 등 이런 비용을 일부 지원,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 지원해주고요. 기술 컨설팅, 인증 취득 대행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거, 책임회사 등록 책임 대리인 비용을 일부 지원해줘.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고요. 부가적으로 환경 논문 조세 등 경영 애로 지원 및 상표 등록 등 수출 애로를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은, 중국 무역은 다 풀렸나요?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요. 저희 코테라도 중국 쪽 그 판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드 얘기 한창 있을 때도 하던 곳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던 곳들은 수출 계속 잘했어요. 못하는 곳들은 조건이 안 갖춰서 못하는 거죠. 이런 인증을 못 받았다거나, 그러니까 그 관계가, 그러니까 중국 쪽 파트너와의 관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업들은 그 핑계 대고 안 해주는 거죠. 딱 평소 같으면
그냥 뭐 그냥 에이 그냥 해주자 뭐 이러시겠죠. 쟤들이 사드 핑계 대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망했다고 하는데 또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증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서 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순서가 끝났네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칠 겁니다. 네. 25분에 시작해서 지금 50분 했네요.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풍 한 950개만 써주세요. 네. 저희가 새 BJ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안 하네요. 아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합회님 BJ로 와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연합회님 방송 BJ 들어오시면 제 별풍선 100개 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5 4 3 2 1 바이바이.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에 봬요.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 끝!